안녕하세요. 전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거대도시 서울철도라는 책으로 올해 제 61회 한국출판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주 많은 평들이 이런 책이죠. 아무튼 그 서울 이게 2판이라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기 소개되는 표지에서는 빨간색으로 나올 건데 아무튼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평들을 받고 어쨌든 어떤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그 어디서 보지 못한 이상한 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지, 이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들어간 어떤, 길게는 7년, 뭐 짧게는 계약부터 쳐도 이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건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책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제 쭉. 그 책을 이제 재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8개 챕터로 다시 책도 8개 챕터인데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 가운데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은 적 오늘은 저기 너무 망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잠깐 언급할 거는 이런 그 성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성서 예수 믿진 않는데 어쨌든 그 성서 이야기 구조가 아주 지금 철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특히 철도가 위치하는 교통의 세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좋은 이야기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실제로 그 본문의 마지막 쪽을 보시면은 그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을 보시면은 진짜 무슨 철도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런 식으로까지 썼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얘는 1쇄, 얘는 2쇄입니다. 그 표지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제 경부선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여기 전체 얘네들은 이제 구간이 이제 서울에서 저기 아마 제가 대전까지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9시 50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열차 시각표인 겁니다. 경부선에 이 시공간 이 이런 와그 수직 방향이 이제 그 경부선의 공간적 구조고요. 그리고 수평선이 시간적 구조고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 데는 여기인 거예요. 역에서 역 그리고 이제 이 그래 얘네 그래프가 이제 어떤 곡선이 이제 사선들이 어떤 저기 열차가 어떻게 시가 몇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그만큼 열차들이 빡 붙어서 달린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넓어지면 당연히 열차들이 간격이 넓게 하고 다닌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선이 아니라 이제 X축이랑 평행한 방향식으로 이제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제 열차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런 지점 같은 경우는 열차가 이제 서 있는 열차를 옆에 두고 이제 열차가 추월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시각표가 일단은 실제로 책에 실려 있어요. 그 마지막 부록 3이었을 거예요. 부록 3에 실려있는 그래프를 이제 디자인, 표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디자이너가 고른 거고, 편집자 및 디자이너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비닐 표지에 이렇게 책을 씌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표지의 이제 종이 부분은 좌표 평면 부분은 이제 그 실제로 그냥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이고, 그 위를 열차가 어떤 시각표를 작성한 거를 탁 덮어 씌운다. 이런 종류의 느낌으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닐과 이렇게 여기 측면 쪽을 보시면은 이 책의 측면 측에 사철 누드제본이라 가지고 글씨를 못 쓰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글씨 책 제목을 새기기 위해서 비닐을 고르게 됐는데 어떤 그 열차 시각표가 가지는 구조를 나타낸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아예 완전 초안입니다. 하얀색이었는데 인쇄하고 나니까 그 제대로 보이질 않아가지고 폐기한 아니고 요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 직후죠. 1920년이면 딱 100년이 됐네요. 그 건축가인 타틀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러시아 혁명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술사에 이제 그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이 사람들이 어떤 사선을 굉장히 잘 사용해 가지고 서로 이제 직교하는 어떤 직선들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또는 딱딱한 그림이 되는데 사선을 뭐랄까 직선 사이에 이렇게 쪽쪽 끼워 넣으면 어떤 상승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이제 이 혁명 직후니까 이런 혁명의 에너지와 어떤 미래의 발전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작품이 하나 보였고, 이런 작품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열차 시각표를 시각화한 이 열차 시각표가 굉장히 어떤 그 역동성, 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시각적 효과까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런 신형들을 써서 이제 표지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래프는 요거예요. 이게 이제 수라바야에서 요기야카르타까지 가는 그 자바를 횡단하는 철도의 어떤 시각표입니다. 1937년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걸 텐데, 이게 여기는 좀 더 복잡하죠. 이 책에 들어간 거는 이제 내려가는 열차만 표현한 거고, 하행선 열차만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이제 상하행선이 다 있는 열차라서 이렇게 X로 막 꼬여 있는데, 이거 이 중에 이제 그 한쪽만 남기면은 어떤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 러시안 아방가르드 같은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철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준 어떤 시각화니까, 그리고 워낙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철도 동호인들이 여러 대 있을 텐데 바로 알아보셨을 텐데, 그래서 고르는 것이기도 한데, 그게 어떤 시각적 효과 또는 그 미술사적 어떤 레퍼런스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떤 책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실제 책에 실려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중에 색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2쇄가 파랑으로 됐으니까 3쇄가 이쪽에 저기 잘렸네요. 아무튼 법례가 있는데 그 중에 3쇄 색이 요 보라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디자이너가 이제 반려하지 않는다면은 3쇄는 색이 또 바뀝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게 뭔가, 이 표지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커다란 이 책, 그 어쨌든 요새 보기 힘든 이런 큰 덩어리의 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어떤 정신이 뭔가, 말로 표현을 다시 하면은 어떤 인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인간 개발을 해내는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내는 어떤 목표, 이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더 절실해진 상황인 어떤 오늘도 이제 북극에 그 제트기류가 맛이 가가지고 예, 한파가 빡 왔는데요. 그 1월 8일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녹음하는 날은요. 그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이제 강조되는 거죠. 현재 오늘날의 세계의 맥락에서는요. 그래서 철도가 이 세 가지 어떤 목표 또는 어떤 그 커다란 어떤 의제, 여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도는 거대 도시에서만 굉장히 가장 발달한 형태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철도를 타는 사람들은 가장 어떤 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타고,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년층, 노년층이 타고, 어떤 그리고 뭐 노동계급이 타고, 여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배분이 승용차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고요. 중장년층이 어떤 사회적 성취와 성공을 보여주는 어떤 승용차와 개인적인 성취를, 거기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탄소 효율 또한 높기 때문에 어떤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떤 좀 더 확장되어야 될 어떤 시스템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거를 주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책에서 특징적으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게 이제 원래 그 과학 논문들을 보면은 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요 Y축에다가 이렇게 기울여 놓거든요. 그 글씨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 놔가지고, 그래서 좀 목을 돌려가지고 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런 작업, 그 세심한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책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여기도 등장하는 게 이제 2의 n승으로 쭉쭉 올라가는 로그 스케일인데, 이거 그 어떤 뭐랄까 시공간적 질서를 어떤 접는 어떤 방식들을 접어서 압축을 하는 방식을 이제 계속 많이 썼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책의 어떤 뭐 편집이나 어떤 표지 결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어떤 책의 내용을 다시 해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쭉 가질게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는 실지 않은 책 쓰고 나서 이제 찾은 값인데, 재밌는 값이 이게 일단은 출발할 게 이제 우리 누구나 자서 일어날 때까지 시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하루에 3분의 1을 깨어 있으니까 한
깨어있는 시간이 한 960분, 즉 한 대충 1000분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어느 정도 그 가운데 교통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돈을 이제 여기는 이제 돈 소득 수준인데 돈을 그렇게 못 버는 사람도 거의 사실상 소득이 없는 뭐 고등학생 같은 분들도 이게 하루에 10% 정도는 이제 이동에 쓰고 있더라. 돈을 벌면은 더 그 값이 뭐 돈에 비례하진 않지만 더 팍 올라간다. 이런 거면은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동이라는 게 정말 필수적이고 어떤 삶 그 사실 이게 이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늘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어떤 뭐 일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하루의 삶 중에서 어떤 10에서 20% 사이는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책을 찾아보면 뭐 아무튼 어떤 지식의 장을 찾아보든 이게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드는 어떤 설명이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특히 또 한국의 책에 대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고 그게 이게 뭐랄까 이만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비율에 대로 책이 나온다면 전체 책 중에 한 10%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뭐 이상했던 거예요. 일단 시작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중에 철도 같은 경우를 여기 약간 결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을 교통에 쓰는데 철도가 가지는 비중은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이러느냐 여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철도 수송 분담률이 한 대체로 10%보다 낮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움직이는 거리가 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들에서 철도 이용하는 거리가 뭐 1000에서 2000km 사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철도라는 게 어떤 다른 수단 그 교통 수단이라는 건 언제나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고 어떤 속도를 내는 것이니까 속도를 가지고 좀 쭉쭉 비교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철도의 저기를 딱 짚어보자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그려낸 그림이 이것인데요. 일단 시작은 이제 저기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재밌는 건 어떤 교통수단들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쭉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혀 생각이 그리기 전에 전혀 몰랐던 건데 저도 어떤 걷는 데는 4km. 걷는 데 들어가는 속도는 4km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은 콩코드라는 옛날에 초음속 비행기가 있거든요. 2000년쯤에 문 닫은 요거 같은 경우가 이에 11승 km/h가 나옵니다. 한 시간에 대략 2000km로 가는 요게 이제 이에 N승들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줄마다 각각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철도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조금 느린 트램부터 어떤 이런 지열차는 중국 쪽의 고속열차 중에 빠른 열차 이름입니다. 걔네들 사이에 어떤 이제 다섯 개 층에서 철도가 발견되더라. 이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랄까 이게 여기랑 결합해 볼 수 있었던 값이 어떤 그 물리학자인 체자리 마르체티가 이제 재밌는 제안을 하는 건데 이게 여기는 이제 인류학적 불변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교통 행동에 있어서 인류학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을 찾아보자. 실제로 털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자기들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행동을 체크해봤더니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움직인다.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갇혀 계신데 이때 갇혀 있을 때 굉장히 어떤 다들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깝깝함이 마르체티 질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깝깝함이 풀릴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이제 움직이면 어느 정도가 될까? 그거를 체크해보자 이거였는데 그게 대략 30분 정도 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한 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루에. 그리고 이제 대개 왔다가 집으로 다시 어떤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통행 패턴이니까 이 편도 시간이라면 30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값이.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게 이런 베를린의 그림인 거예요. 요게 이제 각각의 교통수단들이고 각각의 시대별로 19세기부터 도보부터 이제 도로 자동차까지 이 도시 속의 도시 구조를 설명 도시의 크기 또는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정도까지면 움직일 수 있지 우리 내가 덜 피곤하지 않게 그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이제 좀 살아남아 사는 것 같지 이런 머릿속의 생각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런 쪽인 거죠. 실제로 적용 그 마르체티 추측이 너무 흥미로워서 실제로 서울에 적용해 봤더니 진짜로 쭉 나온다. 가령 서울의 도보시대의 서울의 크기는 대략
그 저기잖아요. 우리 서울 도성의 크기잖아요. 근데 서울 도성의 크기 재면은 이제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거릴 텐데 이게 3.3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걸어서. 거기 지형 때문에 조금 쪼그라들었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거고요. 서울의 개발사를 따라서 쭉 나오는 어떤 값들이 다 마르체티의 어떤 30분으로 가는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어떤 틀 뭐랄까 거리들과 일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뭐랄까 30분 내로 가는 틀들의 그 교통수단들의 어떤 뭐랄까 거리가 이 요 2의 n승 요 지수적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추측을 저도 아마 덧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추측에다가 더해지는 게 이런 뭐 이런 굉장히 어떤 뭐 무슨 옛날에 배우셨을 저기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상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이 이론에 이 이런 중심지 이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리학을 찾아보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공간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중심지를 배치되어야 되느냐 쭉 공간을 채우려면 어떤 구조를 중심지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등장하는 이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앞서는 저기 2의 n승이라는 값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독립적인 값이 어떤 이런 아이디어까지인데 어떤 교통수단이라는 그 열차 생각하시면 열차를 철도로 생각하시면은 어떤 철도가 이제 열차가 어떤 정차 역간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당연히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어떤 역간 거리가 좁아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 더 지금 식관계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역간 거리가 어떤 역간 거리가 어떤 속도의 증가 폭에 비해서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런 그러니까 역간 거리랑 속도랑 이제 따로 놀아가지고 어떤 중심지 체계 사이 중심지들 사이에 도시들 사이에 어떤 빈틈이 뚝뚝 생겨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빈 교통망이 어떤 전체적으로 쭉 차 있어가지고 어떤 서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쭉 어떤 뭐랄까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균등하게 이제 두 사람들과 어떤 활동들과 서비스가 이렇게 쭉 퍼져 있지 않고 어떤 점에 이렇게 떡딱 모여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이었고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교통수단들의 어떤 속도들의 얽힌 질서 말고 그거에 독립된 질서가 필요했던 차에 이렇게 책을 찾다가 이제 크리스탈로 값을 찾게 된 거죠. 그걸 더해서 이제 어떤 이 책의 초두에서 이렇게 제 책의 초두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교통수단들의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제가 2년 전쯤에 그린 어떤 그림인 건데, 3년 됐네요. 아무튼, 이거를 처음 편집자, 그 박할성 편집장한테 줬을 때, 출판사에 줬을 때 정말 아주,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없는 걸 줘서 이제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런 반응을 얻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한 장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과 어떤 교통수단들의 속도 차이, 그리고 여러 교통수단들,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들이 관찰되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거리, 구간, 요거를 이제 딱 잘라놓은 게 이루는 그림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게 알아볼 수는 없, 사진도 찍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 것 같네요. 아무튼, 네. 이게 실제로 책에 실린 건 이제 다 부분적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인가? 여기는 이제 이게 위쪽에 이제 어떤 뭐랄까? 이게 일단 여기 그 회색 곡선들이 이제 교통수단들의 어떤 시가 교통수단이 어떤 그 특정한 시간을 특정한 공간을 주파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주파할 때 나오는 어떤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차니까 가령 이제 저기 서울 강동에서 그 김포공항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한 30km쯤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전체 평균 속도가 대충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차가 안 밀렸을 때 그때 이제 한 30km 정도가 그 30km 가는데 30km 정도가 걸린다. 뭐 이런 정도의 그림 그 값들이 쭉쭉 나오는 걸 이제 연결한 그 것이고 얘는 고속철도를 똑같이 한 거고 그 저기 얘는 비행기를 똑같이 한 거고요. 얘네들이 어떤 근데 뭐 비슷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비둘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두 가지 사실들이 떠오른 거죠. 이게 어떤 자동차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추돌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에 갖다 박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이제 어떤 공기 저항 항력의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 뭐 다른 모든 수단이 똑같은 거죠. 공기든 뭐 어떤 주변의 장벽이든 이런 어떤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어떤 주변의 물리적 장벽이라는 게 존재한다. 즉 교통수단이라는 건 어떤 일종의 물리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것이고 또 하나가 어떤 이쪽 아래쪽인 건 아래쪽에 있는 까만 이 파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자전거를 일부러 표시한 거예요. 여기 뚫고 얘를 뚫고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 자전거를 깔아서 친환경 그 레저를 즐기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웃었죠. 이제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누가 자전거 타고 가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직관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직관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갖고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나는 선택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한계선인 거죠. 여기는 이 아래쪽에서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심리적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 교통이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그림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의아하실 게 아마 저기 비행기나 이런 그 생각보다 느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략 그 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김포에서 김해까지 날아가는 시간 자체는 이제 한 40분 정도는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체크해 보시면 비행기가 그거보다 훨씬 더 느리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든 철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항이나 역까지 가야 되는 움직여 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거기서 이제 대기 그 못 움직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이거 아무튼 저기 원하는 이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이거를 감안해야만 이제 다른 교통 특히 이제 이 수간이 굉장히 적은 승용차랑 경쟁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저 어떤 뭐 마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교통 물리적 현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찰 시간을 먹여가지고 이제 곡선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승용차랑 어떻게 붙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그런 걸 말씀 앞에서 이제 대략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 잠깐 옮길게요. 그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저거예요. 그 어떤 어디까지 거리에서 이제 고속철도가 우세하고 자동차가 짱이고 항공기가 압도할지 저기 다른 수단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예상하는 그런 값이기도 한데 100km까지는 저기 승용차가 최고의 수단일 것이고 뭐 1000km쯤 100km에서 1000km 사이가 고속철도가 좀 붙어볼 만할 거고 다른 수단이랑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더 멀리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어떤 이런 교통수단들의 분업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상세하게 뜯어본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주제에 좀 더 많은 부분인 건데 책에 어떤 이 100km 정도 되는 지름 내가 사실 어떤 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역에 좀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뭐 1000km, 1만 km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도시권 내에서 왜 철도가 여전히 있는지 승용차가 짱이라면서 왜 철도가 왜 있는지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보려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거 이게 자동차 곡선을 자동차의 어떤 속도를 따라가는 어떤 뭐 지하철 그리고 이제 급행열차 그리고 이제 여기 무궁화호 같은 것들이 쭉쭉 나와가지고 승용차랑 이제 붙어보자고 넘겨드는 거죠. 그런 그림을 이제 해서 저기 얘네들이 어떤 계층을 이루면서 계층적으로 이제 그 승용차랑 어떤 그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승용차도 사실은 저기 도로 계층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고속도로 그 간선도로 그 이면도로에서 30으로 달려야 되지만 간선에서는 50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대로 올라가면 80 주고 그 고속도로 올라가면 요즘 되는 고속도로는 110 정도까지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로에도 있으니까 예, 철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사실은 되는데 다른 종 그 한 대의 자동차로 이제 다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면은 얘는 이제 그 하나의 열차로는 그걸 못하고 여러 열차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환승이 꼭 들어간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약점이 꼭 드러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교통의 세계 전체 어떤 서술의 틀을 어떤 한번 그려본 것이라면 그 다음에 관찰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세계에서 이 어떤 뭐랄까 추상적인 추상화해 놓은 그런 어떤 그림들이
적용할 어떤 공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공간을. 얘가 그리고 이제 거대 도시가 50개 정도가 세계에서 아 정확히는 이제 43개 정도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대 도시의 정의가 이렇거든요. 인구 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어떤 인구 군집지인 건데 이게 이거보다 뭐 이게 43개로 하면 계산하기도 좀 거시기하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럽 도시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 의외로. 그래서 이제 유럽 도시 유럽 같은 어떤 철도망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 누락이 되면 어떤 뭐랄까 전체 얘네들 합산을 했을 때 이상한 점수가 나올 거니까 다시 유럽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전체 세계 도시의 인구들도 한번 다 검토를 해본 거죠. 해보면 이제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이 동아시아 인도 중국을 비롯한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거대 도시들이 쫙 몰려 있다. 얘네들 철도가 어떤 뭐랄까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결이고 이제 인구를 모아놓은 이런 그 값이고요. 요 가운데 값들은 이제 그 뭐랄까 보도나 아니면 저기 운영사가 발표한 어떤 아니면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 발표한 수송량 통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수송 얼마 거대 도시들이 인구에 걸맞는 수송량을 기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령 경기도 같은 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랑 인천.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통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티 프로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서울특별시라는 어떤 행정구역을 지시하는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넓은 범위를 어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이 회색원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철도망이라는 게 이제 그 이른바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울특별시를 왜 밖으로 연결시켜주는 데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가 어떤 분석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꼭 이런 회색 지역들이 꼭꼭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상적인 도시들이 막 들어갑니다. 여기 뭐 킨샤사나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떤 아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뭐 그 도시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쭉 많은데 이게 아직 이제 그 제가 그래픽 실력이 지금보다도 못할 때 이제 했던 거라 가지고 어떤 뭐 그런 프레스 측에서 이제 우리의 명성을 깎을 수 있는 이런 그래픽이다 이러면서 이제 안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도는 어쨌든 다 작성이 돼 있고요. 이거를 어떤 벡터 이미지로 다 있어가지고 그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책에 실려 있는 어떤 뭐 철도망의 어떤 평가할 만한 어떤 수치들을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확인했는지 자체는 이제 벡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법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처음 먼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데가 이제 이런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여기는 대략 도시 내부의 그 행정구역 내부의 시티 프로퍼 지역에는 이제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경기도 같은 지역에는 한 1,5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동네인데요. 여기서 이제 철도망 구조가 이제 쭉쭉 모여들죠. 어쨌든 이게 모여드는 게 저 뭐랄까. 중간에 병목이 없고 도심까지 이제 갈아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되는 거고요. 중간에 그 도시 내에 이제 어떤 프로퍼 시티 내에 철도가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는지 철도 연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의 구조 같은 것들도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역의 물량 같은 것도 이제 평가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 편집장께서 예, 편집장님 이름입니다. 예, 뭐 그 이 그래픽을 대폭 개량하자 하면서 이제 GIS를 배워서 이제 만들었는데 아무튼 얘는 좋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도형들을 더 그려야 이제 제가 판단한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다 쓰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랄까 도시 철도를 관찰하고 어떻게 데이터로 그림으로 만들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였으면 이제 거대 도시 별로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런던 뭐 철도 종주국이고 뭐 200년 동안 철도 깔았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거고 근데 병목이 많다 뭐 옛날 그 도심으로 들어오는 레일이 좀 뭐랄까 너무 저기 뭐랄까 레일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이제 어떤 철도 레일이 줄어든다 이런 구조인 거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들이 그러니까 미국 철도망의 어떤 그 핵인데 정말 미국 대륙의 가운데 있고 가장 어떤
철도역의 큰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철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대도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건 뭐 아무튼 뭐 아주 인상적, 제일 인상적인 거라는 뭐 외곽에 사중 순환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도로도 이중 순환망이 이제 아직 안 됐는데 어떤 철도가 네 겹으로 돌고 있다는 게 이제 띠용 한 것이고요. 그 왜 이렇게 깔았냐면 이제 화물이 너무 엄청나게 몰려서 그래요. 이렇게 시내 저기 무슨 어디라고 할까? 아무튼 이제 시내 이제 화물 열차들이 이제 조성되는 그런 야드들이 한 10개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만큼 여객 열차에는 이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어떤 뭐랄까 미국 철도의 현 추세를 보여주는 화물이 짱이고 여객 같은 경우는 좀 뒷전에 가 있고 뭐 자동차에다 밀려버렸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인데 이 안에 어쨌든 천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지금 다행히 위쪽은 복선이네. 그 철도 딱 하나가 있는 거고 이 천만 명이 여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니까 가령 이런 그림이 가끔 나오는 거죠. 이게 그 명절이 되면 이렇게 기관차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도 그 까무잡잡한 분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게 다카에서 주로 나오는 광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랄까 인구가 요구하는 어떤 수송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매우 빈약한 망의 한 사례인 거죠. 제3세계 거대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남을 그렇게 혀찰대가 아니다. 이게 부산인데요. 그 철도망이 부산 시계를 통과하는 양이 한 6개 복선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닌 거가 딱 드러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50개 도시마다 이제 다 관찰을 한 다음에 얘들을 하나의 종합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 체크를 해서 그 개별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별 점수별로 비교를 한 것을 합산한 하나의 뭐 일관된 방식으로 합산한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가 정말 처음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어디서 찾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이제 당연히 변경될 수 있고 더 많은 유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교차 검증이 되어야겠으나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그 철도 구축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인 거죠. 이 각각의 거대 도시들이 그래서 50명짜리 수강생들이 모여갖고 이제 성적표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교수고 그래갖고 교수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기 교수여가지고 이제 학점 쫙 주는데 이렇게 그 원래 그렇잖아요. 학점이라는 게 저기 퍼센트로 주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A학점 받은 데들은 이렇게 앞에 12 도쿄에서 마드리드까지 12 A학점 그리고 이제 B학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C학점 주고 D학점 주고 얘들은 철도가 너무 처참하니까 이제 F 이렇게 준 그 정도 느낌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 가운데 이제 서울이 등장하는 데가 이제 이쪽인데 B학점 중에 이제 뒤쪽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B-학점쯤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이 나오는데 이제 C 받았습니다. 재수강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이 값을 뭐랄까 이 값이 결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이루어져서 다른 방식이 나오면은 좀 이게 출입이 있긴 할 건데 A B C D F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수가 그 따로 노는 지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들의 발전 상황 또는 어떤 여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잘난 그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어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값들이랑 철도 개발 지수를 대조를 해본 결과인 건데요. 여기 두 개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이제 철도 개발 지수라는 표현이 이제 인간 개발 지수에서 온 거예요. 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그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가 만든 말이어가지고 그 좋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데가 철도 개발 지수도 높다. 그 R제곱 값도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X축이랑 Y축의 값이 생각보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간 개발 지수에 들어가는 건 이제 교육 수준이랑 보건 수준 그리고 이제 소득이거든요. 얘네들이랑 철도랑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이제 연구 개발의 어떤 결과물이고 이걸 저기 상업화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어떤 그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똑똑하고 그 똑똑해서 똑똑한 걸로 돈을 잘 벌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지수인 건데 서울이 정말 잘, 뭐 잘 나긴 했어요. 근데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 뭐랄까 철도가 좋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제 똑똑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긴 어려운 도시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특허 건수 같은 경우도 어떤 철도 개발 지수랑 상관성은 있는 것 같다. 더 찾아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대 도시 이야기였다면 어떤 좀 더 전 세계 거대 도시를 관찰해서 이 거대 도시들의 어떤 거대 도시들을 비교하고 어떤 전 세계 이제 전 세계 거대 도시에 펼쳐져 있는 철도망의 개발 상태를 어떤 평가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어떤 실제로 이제 서울에 펼쳐져 있는 구체적인 망을 한번 뜯어보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저기 KTX가 다니는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KTX가 전용선으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빽빽하잖아요, 훨씬 더. 이때 여기부터는 이제 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다 한 복선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거였고 사실은 뭐 그 이 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이 경부일선의 병목이었다고 보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책에 뭐 굉장히 경부선에 대해서 그 뭐랄까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라고는 평까지 듣는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여기 아무튼 이제 이 병목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도 그러니까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열차가 더 들어가고 있거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늘 등장하는 어떤 재정 당국의 어떤 힐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라는 게 열차에 열차를 넣을 수 있는 양이 어떤 마음대로 막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 시내 선로 같은 거 그냥 그렇게 열차가 많이 막 빠글빠글 다니고 있어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뭐 지금같이 눈까지 오면 이제 완전히 그 제대로 운행도 못 제대로 이제 시간표를 지킬 수도 조차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임에도 이제 어떤 열차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걸 보고 이제 재정 당국에서 이제 선로 용량 같은 거는 저기 고무줄 같은 거에 불과하니까 우리 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철도 저널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뭐 공학자들은 분노를 했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이 XX들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이런 구체적인 망을 뜯어보는 작업을. 그러니까 철도망이 머릿속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철도의 전국 연결, 즉 이제 고속철도망 및 새마을 무궁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고요. 얘네들이 뭐 실제 그림이라는 걸 아실 거고 여기 열차 횟수를 이제 다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아주 굵은 저기가 이게 뭐랄까 뭐 비유하자면 대동맥처럼 이렇게 몰려드는 신장으로 몰려드는 대동맥처럼 그런 데가 이렇게 두 군데인 거죠. 오송 경부 그 평택에서 오송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 시내 경부선 구간 여기가 이제 뚫리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가 열차를 현재보다 더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9 덕에 이제 열차 수송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감이 좀 덜한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GDP보다 그 열차 승객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사실은 그만큼 이동이 늘어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더라도 사실은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는 더 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우리 최후의 저기 뭐랄까 그 게임 체인저인 어떤 기후변화까지 생각하면은 철도망이 이렇게 병목을 내버려 둬갖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그 한 스케일 좁혀서 이제 경기도계 내부 표현하고 그 안에 다니는 전철 네. 그 우리 코레일의 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사업자들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그 코레일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경 안 쓴다고 그 이 막 광역망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랄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그러니까 신도시들에서 늘 이렇잖아요. 그 통근이 오래 걸린다. 신도시가 언제나 20년 30년 가까이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급행열 그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급행열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 의도도 있는 거죠 여기는 열차들이 어떤 아 그러니까 여기 이 파선들이 급행열차들이 그거고요 대부분의 노선이 없는 거죠 완행만 그냥 주구장창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현재 그 제가 어떤 서울 시내 망을 평가했던 그림인 거고 그 앞서 거대 도시들 50개 거대 도시들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여기서는 어떤 그 기억하실 만한 부분이 이제 금천구청에서 KTX랑 경부선이 모여드는 병목 그리고 이제 구로역에서 경인선 경부선이 합류하는 병목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춘선이랑 중앙선이 합류하는 그러니까 춘천 가는 ITX랑 그 원주 강릉 가는 KTX가 합류하는 그 지점 상봉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서역에서 끊겨가지고 그 업무 그 우리 저기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그 강남 지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지적하는 중요하게 적어놓은 그 서울의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데도 이제 그 본문 중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건데 이게 여기는 이제 각 뭐랄까 서울 지역의 철도망이 왜 이렇게밖에 생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짚은 부분인데 뭐랄까 이게 지도 자체는 이제 그 1914년도 지도인 거예요. 그 철도망이 제대로 없는 옛날 지도여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고 철도망이 없고 하천이 제대로 표시돼 있어 가지고 하천 표시를 이용하려고 넣은 건데 이렇습니다. 그 많은 그 서울 지역 철도망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은데 지역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검토를 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서울역 그 지하화를 하자는 것을 뭐랄까 시장 선거에서도 맨날 나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왜 지하화가 힘든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형을 검토해 보면은 지하화가 의도하는 만큼의 어떤 도시 재생 효과와 연결되기 힘들다는 거를 그 지형을 검토해 보면은 또 알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서울역이 이게 그 욱천이라는 하천을 따라서 이제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산이에요. 그래 갖고 땅이 좁아 갖고 이게 좀 넓은 땅은 이쪽에 남대문 지나가야 있는 거고 이 언덕이랑 이렇게 산 가운데 있는 지형에 지어 놓은 거라 가지고 그 진짜 토목 편의 때문인 걸 겁니다. 아무튼 산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막 도시를 막 그 경부선 지하화한다고 그 주변 지역에 막 살아나고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언급할 수 있네요. 근데 요거는 책에 아직 못 실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그 실려 있는데 아무튼 서울 시내 망의 구조가 어떤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 방금 앞에 거는 이제 경부선 쪽의 이야기면 이쪽이 서울 동쪽에 청량리부터 저기 망우 쪽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그 땅을 쳤던 구간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 신도시 하면서 이제 철도를 실제로 또 땅에 묻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철을 늘려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설로 용량이 없는데 전철을 어떻게 늘려? 설로 용량을 늘리려면 그리고 이걸 하지 않고 하기 전에 이복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보니까 복선만 그냥 떨렁 통과하는 공간만 있는 거예요. 깝깝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철도망 제대로 생각 못하고 이렇게 대충 사업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여기는 춘천 기차로 갔다 오시면은 나오는 부분인데 딱 느낌이 오는 부분인데 이 망우역 그 가끔 그 청량리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 배선이 이루어져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서행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원래 본선도 아닌 이상한 선로를 쓰고 있는 데다가 이 마주오는 저기 강릉 가는 KTX랑 같은 선로 강릉 가는 KTX랑 청량리로 올라가는 RTX 청출이랑 같은 선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마주보고 같은 선로로 가는 겁니다. 복선으로 해놨는데 옛날 단선 같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지점인 거죠. 이 깝깝한 이런 네, 정말 뭐랄까 되는 대로 이제 덧붙여놓은 그런 망인 거죠. 서울의 망이. 그리고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망이 더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가령 이제 이런 쪽이 저기거든요. 그 화성 평택 그 당진 홍성 이렇게 가는 저기 서해안 지역에 서해선인데 얘네들이 어떤 서울로 제대로 들어갈 만한 계획이 지금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지었는데 어떤 소사역에서 갈아타서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서서역이 어디신지는 부천이나 인천 사람들만 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대충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동남쪽으로 가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판교에서 저기 여주 쪽으로 빠지는 선로인 거고 여기가 이제는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습니다만은 여기가 여전히 이제 뭐랄까 고속열차라든가 고속열차에다가 어떤 필요한 만큼의 열차가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그런 상태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서울을 우회해서 북한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이런 것도 너무 웃긴 거죠. 북한 철도,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해서 진짜 뭐 대통령이야 모든 그런 그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러면서 20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 실제로 그거를 구성할 물리적인 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도 위로만 떠돌다가 이렇게 특히 서울 이렇게 서해선도 일부인데요. 서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물 열차가 제대로 운행하기 힘들게 이제 지하화가 돼 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과 이런 동쪽으로 우회하는 거는 저기 그냥 계획선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망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서울을 유라시아 연결을 한다면서 실제 아무것도 안 했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 20년 동안 뭐 실제 현실이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는 거고 GTX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건데요. 광역전철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GTX를 만든다 이건데 뭐 다 좋아요. 그리고 A선 같은 경우는 이 빨간 게 A선입니다. 저기 동탄에서 일산을 거쳐서 가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영업 지금 하고 있는 수서 평택 고속선을 직접 활용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선로 같은 경우는 뭐 가령 C선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제 경부선이랑 공용을 하고 이 위에서는 경원선이랑 공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병목을 추가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여기 B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만 좋은 그런 그러니까 이걸 공급해가지고 어떤 서울 서부 지역의 어떤 철도망이 좀 지금 뭐 난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뭔가 그 난잡하게 얽혀 있는 그거를 추가하는 정도 그 느낌이고요. 게다가 이제 경인선 그 실제로 예타 보고서의 수요 예측을 해놓은 걸 보면은 경인선이랑 똑같은 역을 쓰는 부평, 신도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낮게 나오는 이렇게 정도까지 나와요. 그 신도림역에서 한 4천 명 타는 정도가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신도림역에서 지금 오늘 작년 이용객이 그 환승객을 합치면 4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TX B선 신도림역에서 4천 명 이용한다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경인선한테 밀린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뭐 좀 면밀한 계획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리고 이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말까지 이제 많고 서울 같은 경우 그 이제 또 보궐선거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사실 또 전임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안철수 후보 때도 이제 그 다 묻겠다, 다 파묻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 맞나요? 18년인가? 아무튼 18년도 지난 선거 때 그때 실제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홍대 옆에 연트럴 파크라는 데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어하는 데는 많고 실제로 됐는데 아무튼 저기 이게 여기는 너무 웃긴 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용산역에서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의 그 구성 부분인 건데 거기가 지금 전철만 다니게 되는 그리고 KTX가 전철을 추월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돼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런 여러 기준들을 도입해서 실제 서울의 철도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요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뭐 앞서 처음에 소개했던 어떤 교통 그 철도망의 분업 구조 같은 것도 감안하고 서울 부근 수도권의 어떤 어떤 도시 구조도 감안하고 뭐 산업 제조업이 더 많은 지역 같은 경우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뭐 이런 망이 나온다. 북한 망면 연결도 있고 수도권 우회하는 게 다른 건 그 북한 망면을 연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결국. 그리고 이제 그 삼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고속 열차를 늘리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철도망이 놓치고 있는 어떤 교통 수요들을 더 많이 잡아오자 이런 것도 추가되는 것이고요. 여기 세종 같은 경우 그가 띠용인 건데 그 지금도 고속철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고속철도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어떻게 해야 될지 불투명한 상태인 거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국토부가 직접 내려가 있거든요. 기재부도 저기 세종시에 내려가 있고 그 다
다 KDI도 세종시에 내려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가 있는데 자기들이 쓸 거를 뭐 자기들이 쓸 철도를 여기 세종시에서 20km, 15km 이상 떨어진 오송역에다가 그냥 그걸로만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자기들 보러 오는 사람, 자기들뿐만 아니고 자기들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보러 오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잘 했어야지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야. 아무튼 네. 그 아무튼 뭐 여러 그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용어를 제가 바꿔가지고 좀 혼동이랄까 뭐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이제 GTX에 해당하는 걸 이름 바꾼 거. GTX 및 무궁화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궁화 및 GTX 뭐 아니면 ITX 청춘 이런 지금 열차들이 달리는 속도나 어떤 뭐 달리는 속도가 딱 이 대역인 거예요. 고속철도보다 조금 느린데요. 그 한 그 절반 정도 되는데요. 속도가.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대략 평균 속도 200km라면은 얘는 한 100km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일장에서 봤듯이 일장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교통수단들의 체계 층계별로 어떤 나눠져 어떤 뭐랄까 빈틈이 있는 지점인데 지금 무궁화나 어떤 경춘선이나 이런 데들에서는 사실 잘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GTX 망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어떤 수도권 나아가서 어떤 뭐랄까 더 큰 뭐 세종시 같은 어떤 좀 더 확대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도 어떤 교통 대중교통의 뼈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지금 더 추가하기는 어렵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좀 더 촘촘한 망이 필요한데 그런 뼈대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 그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크리스탈 L이라고 그려놓은 이 지름 108km짜리 원이 세종까지 가는데 세종부터 이제 해주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황해도 남서부 지방, 개성뿐만 아니고 황해도 남서부 지방 전체가 어떤 현재의 충청도처럼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인구도 충청도랑 비슷해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저기 황해도 지역 인구가요. 저기가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선을 다 그려놓고 뭐 그래야만 어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뭐 북한 지역, 북한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한층 낮은 부분들이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굉장히 길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망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었기 때문인 거고요. 뭐 가령 이제 근데 뭐 진짜로 그 한강철교 건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토목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실제 경부선 계량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두꺼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제가 그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런 것입니다. 저기 벡터 이미지를 다 그려갖고 만든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원래는 제가 그린 겁니다. 네. 디자이너가 이제 처리를 해준 거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서울 시내 구체적인 철도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에 쭉 말씀드린 거고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망을 떠나서 구체적인 망을 지원해주는 어떤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놨는데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모세가 저기 계약의 궤를 받아온 저기 시나이산에서 궤를 받아온 그 시점 정도가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안정된 저기 뭐 저기 왕국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고 근데 이제 다 나중에 바뀔 거니 나중에 뭐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새로운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신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의 지금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 전체 이야기 구조인 거예요. 표현을 했던 게 이제 그 현재 철도의 역할을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건데 핵심은 도로를 보조한다. 정체가 나는 구간에 도시철도를 설치하고 도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두 배 빠른 고속철도를 도입해서 전국 연결을 보조한다. 이건데 이런 어떤 조그만 니치들을 찾아서 철도를 활용한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조건 없이 퍼주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사업 개별 너무 막 쓰면 안 되니까 사업 개개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른바 방만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방만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 철도청을 폐지하고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것이 그 철도 공사로 바꿔서 어떤 좀 더 어떤 기업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뭐 이렇게 표현을 만들진 않았는데 표현을 제가 만든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전체 그렸던 게 저가 처음 제가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 이런 거죠. 그 이렇게 중간에 이제 100% 선이 있는 이것은 이 선이 뭐랄까 이게 사업이 철도 사업이 똔똔을 맞추는 그런 선인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위로 올라간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철도가 흑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철도가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시간 전체는 이제 한 저기 100년입니다. 딱 1910년부터 2010년까지 표현이 돼 있고 잠깐만 2020년까지 표현돼 있는 거니까 그림 자체는 110년이네요. 110년 가운데 그 철도가 이제 흑자를 봤던 구간이 이제 한 70년까지인 거죠. 대략 60년 전 20세기 초중반 60년 정도는 철도가 지속적인 흑자를 봤는데 20세기 후반 그리고 2010년까지 정확히는 2013년 14년인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 철도가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점 그 2003년 2004년이 되면 이제 그저 농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값 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운임이 반밖에 안 받는 그런 거예요. 완전 그 뭐랄까 진짜 이 그냥 정말 그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구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철도가 그런 그말 막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결국 이 철도 건설 투자에 조건 없이 돈을 퍼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규모가 이제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전체 교통 투자의 90년대 후반쯤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제 전체 교통 투자 그 정부 투자의 10% 정도가 교통에 들어가고 정부 전체 투자에 정부 전체 지출의 10% 정도가 교통 그리고 그중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3% 정도까지를 철도가 먹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한 푼도 안 썼는데 80년대 정도 뭐 이럴 때는 거의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철도에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요거는 어떤 철도망이 어떤 돈이 뭐랄까 이거예요. 그 저기 그 운임을 그 철도망의 제조 그돈 정부가 돈을 퍼주지 않았으면 운임으로 결국 건설을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운임을 얼마까지 올려야 지금의 철도망이 탁 되는가 이거를 그린 건데 뭐 가령 이제 대부분의 노선들이 안 되는 거죠. 경부고속철도도 이제 한 거의 20원, 30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건데 그 20원, 30원을 더 내면 지금 부산까지 한 거의 15,000원 정도 더 내야 그 완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건설비를. 그리고 뭐 수인선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못 짓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대부분의 철도망은 사실 못 지었을 거고 개량도 못 했을 것이다. 이게 이거는 그 운임이 2배, 뭐세배뭐 이렇게 받아야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람도 적어지니까 사실은 못 지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지적이 옛날에 뭐랄까 진보 블록 이른바 이런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토건 국가를 꼭 지적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철도 얘기를 하면 철도 그 교통 얘기를 하면 그 뭐랄까 어떤 철도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뭐 2010년대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이제 건설 및 토목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은 축에 속하는 나라가 됐다.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일 텐데요. 아무튼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덜 쓴다. OECD 국가 중에서 뭐 예전에는 뭐 이쪽에 가서 돈을 팍 건설에 막 때려받는 이런 입장이었을 수 있으나 이젠 아니다. 이런 거 참조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니까 철도 진짜 이런 거죠, 사실은. 아무튼 저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예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저기 생각했던 뭐랄까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경제성이 지배적이진 않은데 요상한 그뭐 가령 이제 이런 점수들이 반영돼 있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 뭐랄까
사람들이 알면 놀랄 것 같은 이런 값들을 하나 뽑아놓은 건데 실제로 예타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표현, 이런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경제성으로 평가되는 값이 저기 결국 그 사람들이 절약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한 시간 절약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그 뭐랄까 지불을 할 것 같으냐, 돈을 더 벌 것 같으냐 이런 건데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승용차에 비해서 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절약하는 시간을 승용차 탑승자들이 절약하는 시간을 철도 절약하는 시간보다 그 두 배 정도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러면은 사실 철도망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편익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가 될 테니까 어떤 뭐랄까 체계적으로 철도를 저평가하고 있는 방식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숫자를 딱 보면은요. 아, 요거는 뭐 이게 철도 공사를 바꿨다 이런 거, 철도 공사를 철도청으로 바꿨다. 아, 죄송합니다. 철도청을 철도 공사로 바꿨다 그런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영국, 유럽 같은 경우를 대조해 봤을 때 뭐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맞는데 그렇다고 뭐 저기 아예 저기 영국처럼 이상하게 시장화를 하는 그런 거는 좀 너무 이상한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무튼 저기 지금까지 저기가 어쨌든 철도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어떤 철도망을 지금까지 뒷받침해왔는지 30년 동안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등장을 해서 철도의 어떤 입지를 위협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은 이제 수십 년대로 0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철도망 체계를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철도가 편한 거는 운전을 안 한다는 건데 가장 편한 거는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차 자체 효과를 잘 검토를 해볼 경우 이거예요. 뭐 그 자율주행차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런 자율주행차 개발과 변화가 무엇을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잘 검토를 해둬야 된다. 이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라면 이제 에너지 소비일 것인데 그 기후변화 상황과 엮어서 봤을 때요.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에너지 어떤 그 똑똑해 그 사람보다 똑똑해져 갖고 운전을 더 잘해 가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뭐 가령 이제 제한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더 당연히 에너지가 더 들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통행량 자체가 늘어난다. 이런 예측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어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나이트메일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하다. 이런 메타 연구가 있는 거고요. 서지상입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 상황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이것만 기대할 수 없고 요거를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요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자동차 크기가 줄어든다는 데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더 큰 차를 타거든요 요새. 그 이런 그래프가 지금 여긴 못 실었는데 그 2010년에는 우리 SUV 즉 그 세단보다 훨씬 더 큰 차 요게 이제 전 세계 저기 신차의 20%였는데 2018년도가 되면은 이제 전 세계 신차의 40%가 SUV가 된다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차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자동차 규모 전기차가 돼서 또는 자율주행차가 돼서 좀 차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뭐 할 수는 있으나 노력은 해야겠으나 그거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짜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게 여기 오면서 이제 애플이 자동차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면서 왔는데요. 아무튼 전기차가 어떤 지금 미래 산업의 돌풍의 핵으로 보이는데 이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할 수 그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겠는지 요거 같은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데 전기차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고
상당히 많은 발전 전기 생산량 증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값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를 여전히 유지할 경우에는 이 도로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철도가 그 도로 뭐랄까 그만큼 우리가 요건데요. 토지를 소비를 좀 덜하는 쪽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령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떤 생태계 속으로 이게 도로가 파고들어가지고 사냥꾼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야생동물 앞으로 그런 도로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어떤 지금 어떤 뭐랄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거와 관련된 값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저기 에너지 얘기를 쭉 한 거는 에너지 부분이 기후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교통이 어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뽑아놓은 거는 이거 요거는 더 큰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덜 보셨을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자동차, 승용차, 그러니까 그 3.5톤 미만의 자동차들이 다른 뭐 난방이나 이런 그 분류들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패턴들이 쭉 이어지는 건데요. 어떤 OECD 국가에서 교통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OECD 국가는 뭐 곧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 될 것이다. 탄소 배출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 같은 경우도 그 현재 그 OECD 국가들이 따라왔던 발전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가 폭발해서 똑같은 저기 그 자동차의 부정적인 효과를 그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 세계를 한번 어떤 전 세계 기후 변화 때문에 교통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 자동차 통행량에 대해서 자동차가 쓰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거라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를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여기 뭐 가령 이제 여기 노란 막대만 일단 보시면 돼요. 너무 저기 방만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교통수단 자동차 항공기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양을 다 측정해 보면은 미국은 압도적으로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비슷한 이 나라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소득 국가고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 가장 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일본보다 다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한 사람당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한국이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안심하고 있어야 될 나라는 전혀 아니다. 이런 그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뚜까 맞을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건 저건데 여전히 그 전기차와 수소차가 어떤 우리 정부의 교통 쪽 기후 대책의 핵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어떤 하나의 대책만 가지고 어떤 되는 일은 전혀 없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효율성,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야 이쪽이 효율이고 이쪽이 어떤 기술 개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효율성, 기술 개발 그리고 뭐 재생 에너지의 활용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야 어떤 뭐 있는 수단들을 다 털어놔야 기후변화 상황에 맞춰서 어떤 탄소 배출량을 적절히 줄일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교통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자동차의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나가면 그 넘어가서 다시 또 한국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어떤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 이런 거 체크해 본 건데요. 그 최근에 교통에서 나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양인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1km 갈 때마다 몇 그램씩 탄소를 배출하는지 한 차량 한 대가 이런 건데 효율은 똑같아요. 거의 막 극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술만 믿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둘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넘어온 데가 어떤 신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값이 이 철도의 어떤 에너지 효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 효율은 얘네가 이게 어떤 자동차에 비해서 이건 탄소구나. 아무튼 저기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략 여객 철도 같은 경우는 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효율이 차이가 나냐면 이제 전기 많은 발전소들이 석탄을 많이 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조항들을 이렇게 쭉 설정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정부가 나름 노력해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철도의 역할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데 그 역할 세 개 그 강조하고 싶은 역할은 어떤 세 개 정도예요 일단 그 교통 체계 전체 그 교통 체 어떤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서 철도가 존재하는데 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일로 이제 이른바 업계 용어로 모달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로 다 수송량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를 시키자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저기 발전 개발 이런 건데 우리 삶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지금까지 어떤 누려왔던 어떤 물질적인 삶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덜 포기하고 싶단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떤 필요한 것이 어떤 이동 수단이고 가능한 그 가운데 그런 역할을 철도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가장 되게 뭐 지금 코로나 19 사태에도 그렇듯이 어떤 취약한 분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후 변화 상황도 똑같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철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도국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잘 살고 싶을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쭉 네, 말로 일단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기 기후변화 얘기할 때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 완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좀 더 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걸 적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ECD든 비OECD든 철도 수송량을 팍 늘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라는 데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값을 제가 그림으로 옮긴 것이고요. 다 철도량이 대폭 증가해야 된다 이거고 인상적인 거는 이제 OECD에서는 승용차 수송량 자체를 줄이자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에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식 자료에.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국제에너지기구가 OECD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승용차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그 이쪽 자료를 보다가 에너지나 탄소 자료,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고속철도를 20배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항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장거리 이동의 기회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사실 뭐 일하러 가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게 좀 더 심화되는 어떤 세계가 어떤 지금 그대로 두면은 좀 더 심화될 텐데 그 방향 그거를 그 항공이 하는 역할을 가능한 고속철도로 돌려야 된다 이런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내부에서 승용차로 통근하는 대신에 어떤 철도로 통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능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5배가 적은 건 아닌데 고속철도가 20배여가지고 너무 띠용인 거지. 아무튼 이제 도시철도는 5배, 고속철도는 뭐 최대는 20배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 어떤 각 커다란 지역별로 이제 쪼개가지고 값을 매겨놓은 건데 요거 같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철도 광인 바이든 찾아보시면은 저기 열차에서 내리는 바이든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바이든이 고속철도 사업을 이제 사벌 뜬다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할 테고 북미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따로 계산을 해놨는데 그래도 철도로 1100만 톤 그러니까 이거면은 교통에서 배출하는 게 대략 1억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10% 정도는 철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뭐 지금의 미래의 과제일 텐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도시 내부의 어떤 도로망을 개조한다인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핵심은 저기 자동차 통행 면적을 줄인다는데 이게 이런 맥락
재밌는 아무튼 이제 제가 그린 거 제가 초와 초안으로 그렸던 건데 결국 책에 못 실렸어요. 표로 들어가 있을 건데 아무튼 편집자와 디자인을 고생시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이게 기후변화 맥락 말고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기 그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게 코로나 차로라는 표현을 써서 자동차 차로를 한두 개 줄이고 거기다가 이제 승용차 그 자전거나 도보 걷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좀 더 거의 2m 가까이 간격을 둘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의 자전거 차로 우리 익숙한 자전거 차로 같은 경우면요 폭이 대충 뭐 이 제가 뭐 제 키가 1.7m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좀 좁은 작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로 차로 같은 경우는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차로를 자전거가 타고 있으면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는 3m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두 개 차로를 갖다 먹으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는 보행자들도 이제 거리두기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감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무튼 어떤 감염병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염병 상황과 오히려 이제 시내 도로를 개조하는 작업은 오히려 정합한다 이런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건 일종의 신호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파란색이 죄송합니다. 그 녹색이면 저기 철도가 강세 지역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이제 그 철도가 약한 지역인데 광역 그 이거 보시면 이제 철도가 이런 그래프리를 그러니까 그 어떤 시내에서 먼 거리 가는 그러니까 완전 저기 노원에서 강남 뭐 이런 정도로 멀리 가는 시내에서 멀리 가는 데서는 철도가 우세하다가 다시 이제 신도시 또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승용차가 불리한 구간들이 나오고 승용차 분담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이제 또 다시 철도가 좀 더 유리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역권에 경기도에 어떤 철도망이 취약한 지점, 승용차가 훨씬 더 우세한 지점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 뭐 그 사실 철도 그 고속도로망이나 어떤 자동차가 어떤 다양한 속도를 유연하게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기후변화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가장 그 뭐랄까 도로 통행량이 많은 데서 감축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이 기록되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도 같은 광역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 광역 철도망을 잘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더 강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던 게 고속도로망을 이제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고 감축까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고속도로 다이어트 이런 소리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 내고 나서 더 연구를 하다가 본 결과인데 아주 인상적인 게 여기 제주도 값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승용차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 그 제주도에 뭐 비행기 제주도 가는 사람이 대충 두 배 늘었고 그 관광객의 숫자에 딱 비례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공항 내려가지고 다 렌터카 빌려서 이제 다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걸 텐데요. 실제로 차량 킬로미터도 차량 주행 거리도 제주도 주민이랑 렌터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런 관광지 단위에서도 어떤 지금 승용차에 의존하는 게 어떤 이런 파국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탄소 중립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렌터카를 전기차를 빌리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증언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는 거?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망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거.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제주 터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주 내부망부터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릉 같은 경우도 이제 똑 비슷하게 이제 렌터카 빌려갖고 다 다닐 텐데 여기도 똑같이 철도망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책 말고는 사실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도국의 한국 선진국 내부에서 고소득국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이제
탄소 배출량 절감은 어떤 한계가 있다. 어떤 실제로 저기 거의 이제는 그 개도국의 교통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에너지 소비량이네요.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래프인 거고요. 이 개도국의 어떤 발전과 동시에 어떤 탄소 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하려면은 결국 철도를 개도국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했던 철도 투자 모델은 결국 정부가 돈을 퍼붓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로 가려면은 개도국의 재정에는 개도국에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진국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철학자들이든 뭐 경제학자들이든 했던 어떤 책임의 분배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정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돈을 내서 미래의 발전을 탄소 저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적절 뭐 아 그렇죠 그 선진국이 어쨌든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는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 도시들이 실제로 제3세계에 많이 그 개도국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 실제로 매우 고통스러운 교통 생활을 누리고 그 교통 생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절실할 것이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도국과 어떤 선진국의 분포인 건데 이 가운데 어떤 분업을 잘해서 개도국과 선진국 분포가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남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지구적 남, 지구적 북.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북반구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들은 어떤 그 이른바 남해기선 밑에 거의 남반구 쪽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적 북에서 지구적 남쪽으로 어떤 자원 이전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핵심이 철도가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결국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일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같이 일해야. 그러니까 딱 이건데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그 뭐랄까 OECD 국가 4개랑 이렇게 동남아랑 이렇게 하면은 대충 각이 맞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유럽이랑 미국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분배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부록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부록 마지막 부록에서는 그 지금까지 교통 세금을 기름에서 떼왔다. 철도를 짓든 도로를 짓든 다 그 자동차 기름에서 떼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망 없어질 돈이니까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게 그런 거를 어떻게 짜볼까 이런 것들까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금이 얽혀있는 돈이 얽혀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완전히 저 뭐랄까 신약과 구약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미래에도 한 20조 원 정도는 계속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그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서 세금 제도 개편 대안을 짜야 된다. 이것 자체는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쭉 그 세금을 할 때 이제 그 숫자를 만들어 놨던 거는 이제 승용차 주행거리 줄이는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의 그림인 건데 그게는 이제 뭐 도시별로 설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승용차 주행 거리를 반 정도로 줄이는 거를 한 30년 40년 뒤쯤에 이거 정도를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쭉 넘어갈게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 어쨌든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떠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전체 이제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 책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크게 세 개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철도라는 어떤 요상한 종류의 어떤 교통 체계가 어떤 환경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고요. 이 환경은 거대 도시다. 이게 답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거대 도시 속에서 가장 철도망이 잘 구축되려면 어떤 식으로 철도망이 어떻게 뭐랄까 다른 종류의 교통망과 경쟁 또는 분업, 보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보완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망 구조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일부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 철도망을 다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2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서울 지역 철도망 이런 논의들의 기반이 됐던 어떤 사회적 약속, 제도적 제도 및 어떤 세금 운용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측의 변화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왔던 거를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3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철도망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미래 가능성이나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떤 철도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까지 너무나 작업이 부족했다는 거 이게 하나의 문제의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세밀한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철도공학계나 어떤 정부 용역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들에서 이것들이 어떤 뭐랄까 하나의 체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명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작업들의 가치가 좀 더 가치 또는 어떤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이 뭐 철도에 실제로 직접적인 뭐 사실 대부분의 인구가 영향을 받는 건데요 결국. 실제 철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런 알려지지 못한 것이 좀 더 강한 효과를 내는 게 철도망이 어떤 그 뭐랄까 깝깝하게 구성되고 있는 뭔가 이제 그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어떤 주변 민원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아니면 저기 어떤 그 뭐랄까 얼기설기 되는 대로 덧붙여지는 그런 망들이 구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타협이 필요하고 어떤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지금부터 이제 논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책에 대한 그 시작은 역시 경인선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철도에 얽힌 가장 처음 기억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 엄마 손잡고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경인선 타다가 이제 의정부 북부라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의정부도 아니고 의정부 북부라니 그 지금 가능역이 됐는데 그런 이상한 역 이름을 보고 이제 그 저게 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장 그게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이제 계속 때를 써가지고 이제 제가 인천에 계속 사는데 그때도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엄마 손잡고 전철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런 거기 가서 오뎅도 먹었던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아주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를 계속 생각보다 오래 잊고 지내다가 이제 철도가 계속 통학 이건 인터뷰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계속 통근을 인천에서 저기 서울에 신촌까지 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속 타고 다니면서 이제 대체 이게 매일 연착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서강대 나왔는데 서강대는 이렇거든요. 지각을 하면은 저기 지각이 쌓이면 F를 줘요. 그 F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제. 대체 왜 이렇게밖에 운행하지 못하는가 이 열차는 이런 이거를 계속 마음에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다 보라고 이제 데이터들이 막 공개되고 막 이런 시절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가령 이제 국가교통 TV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파기 시작했던 것 같고 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서 아무튼 이런 스토리 아무튼 이제 삶 속에서 철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었는데 어떤 주변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역시 그 인터넷의 한국 그 우리 정부가 그 형식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공개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어떤 배경으로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철덕이 된 과정 뭐 이유 이런 걸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과 이과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이건 거예요. 그 구분이 사실 그 얼마 안 되는 구분이고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이거죠. 어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주어져 있다고 설명해야 될 어떤 현상들 사태들이 뭐 일단 우선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뭐 장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이나 뭐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찾다 보면은 어떤 특별히 어떤 경계 그런 어떤 문이과의 경계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어떤 철학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뭐 철학의 현재 상태 또는 뭐 어떤 오늘날의 철학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 이런 거라면은 결국 어떤 각각의 분야에 녹아들어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각각의 분야의 어떤 기생적인 느낌이 드는 기생적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현재의 철학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고갱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분야를 찾다 그 각각의 분야를 뭐 분과로서 철학이 있는 거는 이제 그 각각의 분야를 다룰 때 공통적인 어떤 몇 가지 어떤 뭐 논증이나 뭐 어떤 논리나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 있는 거고 일반성이 수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어떤 시스템들은 이런 철도 같은 뭐랄까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뭐 일종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실제로 저기 전공했던 것도 이제 일종의 과학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공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거나 어떤 공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요런 이 책에서는요. 그런 뭐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어떤 관습적인 어떤 경계선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제게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이제 외국 역세권까지 조사할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설명인데요. 이게 역세권이 왜 비쌀까인데 역세권 어떤 사람들이 지프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언어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본 거고요. 한 언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쓰이는 단어가 한 영어는 더가 7% 정도 쓰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였나 아무튼 그 전치사였나 이런 게 굉장히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부분의 단어는 쭉 굉장히 낮은 빈도로만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지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되는 그 지프의 법칙이랑 똑같은 곡선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철도의 경우에서 이게 전 세계 주요 거대 도시들의 그 도시 철도 역들의 그 승차량 그래프인 거거든요. 전부 다 뽑아가지고 한 장에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 얘가 런던, 파리, 도쿄, 얘는 저기 뉴욕, 얘가 서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역에 이제 집중해 있는 어떤 그리고 이제 이 뭐 결국 도심지일 텐데 이 도심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떤 도시의 특징이고 그리고 어떤 땅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연구들을 집가격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면요. 그 도심 중에서도 이제 앞에 딱 나왔네. 강남
접근성이 서울 같은 경우는 삼도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인데 그 중에 강남 도심 접근성이 직가를 가장 잘 설명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뭐 다른 도시들도 이제 비슷하겠죠. 여기 가래도 파리 같은 경우는 그 철도역 근처인 거지. 북역 근처 접근이 잘 된 경우 그럴 것이고 여기 도쿄 같은 경우는 신주쿠 접근성이 높으면은 잘 될 거 그 저길 거고 여기는 타임스퀘어네요. 그 뉴욕 같은 경우는 타임스퀘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직가가 클 것이고 뭐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직가를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그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 통행량 그래프 이게 버스 통행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별로 공통되는 걸 뽑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만 아무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도로 통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훨씬 더 망을 유연하게 쓰니까 철도만큼 이렇게 집중되는 그림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한 도심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직가를 상승시키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철도망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의 경우. 사람의 양에 비례할 테니까 결국 땅의 가치라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의. 아무튼 뭐 이 정도 뭐 지금 확인을 못 드려서 이제 아쉽지만 아무튼 저기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다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됐든 그 그리고 네 질문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네.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